이어서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한화투자증권 송도 IFE 지점의 이대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으로 태양광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OCI 4%대 상승률입니다. 18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어떤 전략이 이 시점에는 필요하겠습니까? 네, 금일 상승 특징주 첫 번째 종목 OCI입니다. 현재 7,000원 상승한 18만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는 금일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소식에 강세의 시현 중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주보다 7% 이상 급등하면서 오성 LST, 넥솔론 등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폴리실리콘 감산 조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중국, 미국 등의 PV 설치량 증가 등으로 재고 소진이 이루어진 결과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지난해 말 이후 1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저점 대비 17%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OCI의 폴리실리콘 가동률이 약 7개월 만에 100%를 회복하면서 전력비 비수기, 가격 반등 등으로 인해 2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만 원대에서 조정받은 이후 17만 원 부근에서 횡보하던 OCI는 오늘 상승으로 181선 구간에 걸려 있으며 이 부근 안착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단기 상승으로 인한 차익 매물 출회에 주의하시면서 짧은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상승 특징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1,000원 상승한 32,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금일 실적 우려 해소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의 샤프 인수 소식에 반사 이익으로 강세 시현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샤프 지분 인수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애플의 주요 기기에서 샤프의 비중 축소 가능성이 있어 LG 디스플레이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어제 일자로 삼성전자는 샤프의 지분 3%를 약 1,2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 자체가 샤프 물량 확보를 통한 애플의 견제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주요 기기에서 샤프 비중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 4%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28,000원 부근에서 여러 차례 바닥을 확인한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실적 우려 해소 소식과 함께 최근 상승으로 주가 역시 정배열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중 상승 특징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입니다. 현재 470원 상승한 6,1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통령의 유독 화학물질 근본 대책 마련 발언 소식에 화학물질의 안정성 평가 연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톡스텍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전일 박 대통령이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최근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재등록 추진 가능성에 대한 수혜로 바이오톡스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매물대 및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하던 5,800원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갭상승 돌파한 바이오톡스텍은 금일 상한가 한번 기록한 이후 매물 출회와 함께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화학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롯데케미칼이 자회사의 실적들도 부진하고 또 제품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도 2.4%의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롯데케미칼 현재 6,000원 하락한 21만 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금일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과 제품 가격 급락 소식에 약세 시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영국, 중국 등의 해외 법인들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줄줄이 손실을 내고 있고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함께 중국 경쟁사들의 물량 공세로 주요 제품 가격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실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발표한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포함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717억 원으로 작년 대비 74% 이상 급감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점차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제품 가격 하락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에 롯데케미칼의 영업 마진도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단기간 하락폭이 높은 화학업종의 관심과 함께 롯데케미칼도 추가 하락 시에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 단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락 특징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현재 600원 하락한 37,900원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금일 수주계약 해지 소식에 약세 시현 중입니다. 전일 삼성중공업은 2008년 영국 플렉스 LNG로부터 수주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및 저장 설비 4척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 업계 전반에 걸친 발주 취소로 인해 주가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취소권은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사안이며 앞으로의 LNG 업황이나 회사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잇따른 수주 소식과 함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던 삼성중공업은 금번 악재에도 불구하고 21선 및 61선 지지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향후 재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과 하락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 한화투자증권 송도 IFG 지점의 이대희 과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